앞에 세 분이 누구냐면은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은 각기님. 안녕하세요. 캐시로와 1년 5개월 차 채트 5200일 각기대기 창시자 각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앉아 계신 분은 이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블리자드님이라고 토너먼트나 이런 곳에서 정말 많은 모습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클래시로와 1년 8개월 차 채트 5295 각종 토너먼트나 이제 사설 대회 같은 데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옆에 있는 분은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한국 원탑 TNT라고 안 부르겠습니다. 앞에 가슬 하나 붙일게요. 가덴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시 로얄을 2년째 하고 있고 채트는 6600이고 와. 지역 랭킹 1등을 자주 합니다. 제가 약간 정정하겠습니다. 지역 랭킹을 자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지역 랭킹 1위입니다. 이제 저희가 바로 하려는 거는 로얄 패밀리 분들과 함께 하는 건데요. 저희 두 MC와 그리고 한국 최고의 랭커 세 분을 모아서 백상담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세 분이 멘토링을 해주셔야 되는데 준비는 다 되셨나요? 네. 잘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특별한 로얄 패밀리 분들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몇 가지 고민글이 이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거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라바 하운드 덱을 들었을 때 골렘과 상총사 덱을 상대법을 알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상성이 상당히 안 좋죠, 주님? 아, 그렇죠. 이거 라바 하운드 했을 때 골렘 만나면은 그 홈 버튼을 저는 누르거든요. 네. 아, 진짜 놀라요. 못 이깁니다. 아, 정말 어렵습니다. 삼총사도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상대하면 되는지 뭐 꿀팁 같은 거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은 골렘 자체가 기본적으로 매미랑 베이비 드래곤, 그 다음에 어떤 버전에서는 이제 암흑마녀가 들어가서 라바가 솔직히 말하면 거의 이기는 건 불가능하시거든요. 솔직히는 그런데 굳이 이기시라면은 상대가 못하거나 굳이 이기시려면 일단은 찌르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렘이 무거운 유닛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나마 뭐 그래도 라바는 7코고 골렘은 8코니까 1코라 차이가 나잖아요. 그 엘릭서 차이를 잘 이용해서, 그러니까 골렘이 두 개잖아요. 골상프가 있고 그다음에 골렘 암마 남고는 있는데 골상프 같은 거는 한쪽으로 올 때 유닛을 무겁게 할 때 엘릭서 엄청 많이 써요. 그러면은 그때 라바 벌룬을 방대로 달리시거나 아니면 이제 남은 분 그거는 저는 포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한번 고민 볼까요? 이건 주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호그 순환 덱으로 라바 덱 잡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저는 이제 무덤 충이기 때문에 이제 무덤이기 때문에 호그 잘 안 쓰긴 하는데 가끔씩 씁니다. 가끔씩 쓰실 때 이제 라바 덱 나오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홈키 누르는데 못 이겨요. 네. 이제 저도 라바 호그를 좀 많이 쓰는데 이게 호그 순환 덱이 공중 공격할 게 머스킷 하나뿐이라서 솔직히는 이기기가 힘들죠. 하지만 지금 참석하신 분 중에 한국에서 호그를 가장 잘 쓰시는 분이 참석했습니다. 바로 각기님이죠. 각기님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순으로 라바를 이긴다는 게 거의 확률이 한 100% 중에서 한 10%도 겨우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기는 이기시네요. 야. 그 순으로 세계 1등한 그 잭이라는 그 일본인 유저가 있는데 그 유저가 라벌이랑 해도 아마 이길 확률이 30%도 안 될 정도로 이게 못 이기는 상승상성이에요. 팁이라고 하자면은 라바랑 벌룬이 오면은 막을 게 머스킷밖에 없어서 그 벌룬이 타워를 깨면서 그 막을 수가 없게 되는데 거기서 대포를 먼저 다리 건너기 전에 해가지고 벌룬이 대포를 때리러 나오면서 그 타워가 벌룬을 먼저 때리게 돼서 벌룬을 처치를 하고 순환해서 나머지 뭐 라바운드, 미니언, 미니언 이렇게 자르면서 수비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게 아니면 거의 순호가 라바를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뭔가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팁을 하나 주셨는데 지금 라바 뒤에 벌룬이 올 때 벌룬을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라바랑 벌룬이 올 때 타워가 그 라바운드를 때리기 전에 먼저 대포를 그냥 다리 위에 버리듯이 둬가지고
라바운드의 딜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포를 때리고 있을 때 벌룬이 뒤에서 돌아서 오면서 대포를 때리면서 우리 타워가 그 벌룬을 먼저 때리래서 처치를 하면서 막을 수 있게 돼요. 이야, 이거는 준님이 한번 뭐 유튜브 각 한번 잡으셔야겠는데요? 각 한번 잡아야겠어요, 이거? 아, 자신 없어요. 아, 야, 역시 한국에서 호구를 가장 잘 쓰시는 각기님답게 정말 꿀팁을 알려주시네요. 그럼 다음 이제 또 질문 한번 볼까요? 메가나이트가 너프를 먹은 후 성능이 많이 하향되었습니다. 현재 메가나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거는 또 누가 답변할지 알겠습니다. 제가 아마 전전 시즌이었죠? 이 한창 메가나이트 호그덱이 무상성덱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셨던 분이 옆에 계신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메가나이트? 요즘은 쓰레기입니다. 이제 좀 무거워갖고 사실 이거 찌르기를 할 때 이걸 메가나이트로 수비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판단이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이런 거 뭐 판단할 때 팁 같은 건 없나요? 뭐 예를 들어서 상대가 5코스트 이상을 쓰면 그때 메가나이트를 쓴다 아니면 안 쓴다 뭐 이런 거요. 자이언트나 골렘 막기는 힘들고요. 호그라이더나 나무꾼이나 이런 체력이 약간 약한 유닛들을 막고 여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TNT처럼 게임을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참석자분들 대상으로 이 랭커분들께 직접 덱 상담이나 뭐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질문을 해주실 때는 상담 받고 싶으신 내용과 어떤 랭커분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은지 꼭 그걸 함께 같이 말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그 가키님께 지금 덱 상담 한번 요청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주로 쓰고 있는 덱이 호구 순환 덱이거든요. 네, 기사하고 아처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4,900점까지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메타 변환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지금 더 이상 트로피 올리기가 힘들어가지고 너무. 저도 궁금한데요. 점수 올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시험 기간이라서 폰을 일주일 동안 벗겨서 아 이런 문제가 저도 무슨 메타인지 지금 모르겠어가지고. 두 분도 호그 잘 쓰시잖아요. 답변해 주시죠. 뭐 블리자드님 한번 말해 주실 거 있나요? 호그로 점수 올리는 법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아 그래도 저는 폰은 안 뺏었으니까 네 많이 했으니까 얘기를 드리자면은 아직까지는 호그가 먹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조금 지나면은 토네이도 같은 게 이제 너프를 먹어서 사람들이 호그가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반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호그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해외에서 유명한 호그 유저들도 이제 호그를 별로 안 쓰고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번지 카드가 좀 상용화가 되면 호그는 이제 각기님 말고는 거의 박기님이나 랭크 말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순환 호그 같은 게 이제 번개에 취약하기 때문에 번개가 상용화가 되면 근데 호그 라이더가 저는 더 좋아질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토네이도가 너프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호그를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 왠지를 모르겠어요. 해외에서 이제 순환 호그를 한 덱만 파던 일본인 유저 중에 타케키라는 유저가 있었는데 버렸어요. 호스노만 썼는데 이번에 버렸습니다. 이제 예, 세 분이 최상위 랭킹 거의 뭐 100등 안에 드는 유저들과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 세 개의 랭커들의 메타 파악을 정말 잘 하시거든요. 뭐 저희보다 더 잘하는데 버리라고 하시네요. 버리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덱을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또 혹시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준님 유튜브 보면 평생 쓸 수 있는 덱 기블린이라고 소개하신 영상이 있는데 네, 제가 그걸 보고 기블린으로 아예 전향을 했거든요. 오늘 호그 쓰다가 근데 요즘 기블린을 제가 쓰고 있는데 너무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망치도 못 가고 있고 기블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기블린은 정말 많은 분들이 쓰시는 덱이니까 이 세 분 랭커들의 의견을 짧게 한 번씩 들어볼까요? 기블린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아 쓰지 말라고 하네요. 자 마찬가지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굳이 쓰시려면 토네를 버리시고 레전탑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 건물을 넣어서 약간 수비력을 강화해라. 아 역시 랭커분들답게 진짜 뭔가 도움되는 꿀팁 알려주시네요. 혹시 최트가 어떻게 되시나요? 5,030. 오 점수 높으신데요. 약간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랬었죠. 급식이 미래다. 아 그렇죠. 왠지 급식 티가 나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18입니다. 이야, 급식대전 펼쳐집니다. 혹시 뭐 TNT 워낙 잘하니까 뭐 밴카드 같은 거 너는 이거 쓰지 마라 이렇게 하고 플레이하시겠어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이야, 자신감 엄청납니다. 지금 TNT님이 살짝 쫄릴 것 같은데요.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무슨 대로 쓸지 고민이 좀 됩니다. 자, 이제 급식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TNT님도 긴장하시는데요. 뭐 TNT님 향해서 한번 도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름값처럼 터지게. 아, 야 정말 셉니다. 세다. 안 터지겠습니다. 아, 경기 바로 시작되네요. 자, 위쪽이 이번에는 TNT님이고 밑에가 도전자님이에요. 네, 밑에 쪽이 도전자분, 네. 그리고 위쪽이 랭커분입니다. 네, 위에가 TNT, 이제 밑에가 도전자분이에요. 오, 지금 도둑이 나왔죠? 이거 돌진댁인가요? 글쎄요. 자, 임페르노 드래곤까지 나왔고요. 이거 돌진댁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데요. 일단 도끼맨이 나왔는데 도끼맨하고 그냥 광부를 활용한 광독댁인 것 같죠? 반대 찌르기 날카로운데요? 지금 배틀맵 타이밍 너무 좋았거든요? 아, 도전자분도 수비 깔끔하게 합니다. 오, 지금 반응 속도도 굉장히 좋고. 자, 이게 제 쪽에서 잘 화면이 안 보이는데 주님 뭐 잠깐 해설 좀. 네, 저도 잘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일장 일단 주고받은 것 같고요. 아, 지금 화내죠? TNT 화내죠? 저희 게임에서의 인성질은 게임에서만 끝내셔야 됩니다. 혹시 끝난 다음에 이어지면 안 돼요. 감전돌이가 나왔어요? 야, 감전돌이 가르기. 그리고 도끼맨으로 응수합니다. 반대 찌르기 날카로운데 도전자분 막으실 수 있을까요? 과연? 아, 토네이도 너무 좋았죠? 야, 역시 도전할 만하네요. 지금 도전자분 실력이 클래스가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엄청 잘하시네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 TNT님도 약간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서로 인성대전까지. 인성대전은 또 TNT거든요. 자, 이제 뭐 서로 자, 이제 임페르노 드래곤 나왔고요. 가르기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크게 스펙 유불리가 없습니다. 자, 오른쪽 들어가죠. 얼굴까지 너무 더 지금 강력하거든요. 이거 토네이도로 막을 것 같은데. 자, 이거 토네이도 어디 토네이도? 있을지. 아, 역시 토네이도 나왔죠. 아, 수비가 되네요. 이거 지금 너무 팽팽해가지고. 근데 지금 TNT 선수의 이 랭 그 유닛이 점점 오는 듯이 와요. 그렇죠. 지금 야금야금씩. 야, 화를 먹었어요. 드디어 화를 내고 있는데 꽂혔습니다. 얼마 아픈데요? 생각 외로 데미지 많이 들어갔습니다. 천 정도 들어갔죠. 역시 랭코라 이건가요? 지금 도전자분 인상이 점점 굳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과르기 나왔고요. 근데 지금 도전자분도 타워의 데미지를 꾸준히 넣고 있기 때문에 통나무. 수비를 정말 잘합니다, 도전자분. 도전자분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요. 자, 아직까지도 팽팽합니다. 지금 광부 위치를 실수했죠. 반대쪽 프린세스 타워에 지금 같이 맞는 위치에 소환을 했는데. 자, 하지만 수비는 여전히 잘하고 있고요. 생각 외로 팽팽한데요? 그쵸, 실수하는 쪽이 지죠? 네. 이야, 지금 따봉을 날렸습니다. 드디어 TNT님도 인정하는 건가요? 표정에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역시 랭커답게. 정말 잘했어요. 오른쪽 데미지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저 뒤에 감전돌이 한 마리가 엄청 까다롭네요. 터지나요? 울고 있습니다. 파이어볼 이제 감전의 마무리가 되는 체력이죠. 이야, 역시 랭커 강력하죠.
괜히 랭커가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제 패순환 돌리고 있죠. 게임은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와, 마무리. 야. 아. 자 도전자분 졌지만 정말 잘했습니다. 우선 도전자분 TNT 랭커분과 했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엔 좀 깝쳤던 게 있는데 바로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바로 참교육 당해버렸네요. TNT 님도 한번 한마디. 안 터져서 다행이고 방어를 생각보다 되게 잘하셨어요. 아 마무리는 이렇게 훈훈하게 되네요. 아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